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올 시즌 두 번째 현대가 더비가 열렸습니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더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건 홈팀 울산이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예상을 깨버린 결과가 나왔죠. 전북은 A매치 휴식기 동안 울산전을 단단히 준비해온 듯 했습니다. 울산은 전북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해내지 못했는데요. 특히 3선 위치에서 공수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경기 결과를 크게 좌우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울산이 왜 홈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대표팀에 다녀온 김현건과 김태환을 곧바로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이규성이 빠진 중원에 고명진과 박용우의 조합을 세운 것도 눈에 띄었죠. 전북 역시 대표팀에서 돌아온 김진수, 김문환, 백승호가 모두 선발로 나섰는데요. U22 정통 스트라이커 자원인 이준호가 측면에 배치된 게 특이한 부분이었죠. 이 경기는 초반부터 전북의 조직적인 수비가 눈에 띄었는데요. 울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격 작업을 강하게 견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북은 전방 3명의 공격수가 좁게 서며 중앙을 막아서는데 그 중에서도 구스타보는 박용우 혹은 고명진을 따라다니며 견제해주죠. 그리고 전북은 맨투맨 수비를 통해 울산의 모든 선수들에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고명진은 백승호가 따라붙고 측면으로 공이 가도 김문환이 올라오며 막아섭니다. 전북은 앞에 있는 3명이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후 공이 가는 방향에 따라 쿠니모토와 백승호가 번갈아 압박을 도와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방의 4명이 계속해서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결국 핵심은 울산의 두 3선 미드필더가 쉽게 공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백승호와 쿠니모토는 이날 전북의 수비 형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기 초반 나온 김영건의 대형 실수는 이날 울산의 답답함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짧은 패스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울산은 후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울산은 평소 후방에서의 볼줄기를 풀어주던 이규성까지 없는 상황, 중앙으로 패스를 통해 진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박용우와 고명진이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공격에서의 답답함이 이어집니다. 전북의 수비는 성공적이었고 울산은 결국 이렇게 측면으로의 긴 패스를 통해 상대 지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러한 전북의 맨투맨 수비는 허점을 보일 수 있는데요. 울산은 몇 차례 이를 공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따라 나서는 전북의 수비는 결국 공간을 쉽게 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류재문이 아마노를 따라 나서는 순간 빈 공간을 다른 선수가 영리하게 활용하면 쉽게 공격 찬스가 열리죠. 전북이 형성한 전방 4명의 라인 뒤를 활용하며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백승호가 측면으로 끌려 나온 사이 고명진의 전진이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전북의 압박 라인 뒤 이 공간을 활용하며 역시 좋은 찬스로 이어지죠. 구스타보가 중앙을 견제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백승호가 이청용을 따라 높게 나온 상황. 그러나 이렇게 순간 마크를 놓칠 경우 순식간에 뒤쪽이 열리게 되죠. 이청용이 내려와서 볼을 잡고 이청용은 이날 울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 중 하나였는데요. 후방에서 패스가 제대로 넘어오지 못하면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이청용이 이를 직접 돕기 시작합니다. 낮은 위치로 내려와 숫자 싸움에 가담하고 본인이 플레이메이킹에 관여하죠. 이청용이 내려와 공격 작업을 도우면서 울산은 비로소 공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이청용은 끊임없는 패스의 무브를 통해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죠. 상대 마킹에 묶여있는 박용우와 고명진을 대신해 공을 받아주는 건 이청용이었죠. 울산의 공격은 이청용의 발끝에서 만들어집니다. 전북은 여전히 공격 상황에서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했는데요. 라인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대 지역에서 싸움을 붙이는 형태의 공격이 이뤄지죠. 스트라이커 자원 이준호를 측면에 배치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휴식기 이후에도 공격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선제골 장면은 울산의 안일한 수비까지 겹쳤는데요. 긴 패스를 붙여주려고 올라오는 게 뻔히 보이는 홍정호를 아무도 앞선에서 견제해주지 못합니다. 전북의 수비와 달리 핫라인 부근을 너무 쉽게 내줬죠. 이날은 특히 전북 공격수들 집중력까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박용우와 고명진은 공격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수비에서도 불안감을 노출했는데요. 수비 라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북의 추가골 장면에서도 이들 두 선수는 수비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비 동선이 겹치며 쿠니모토에게 완전히 공간을 열어주는데요. 이후 쿠니모토의 개인 능력까지 더해지며 실점을 허용하죠. 세 번째 득점 장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키퍼의 롱킥에서 시작된 공격이지만 박용우가 수비적으로 아무런 기여를 해주지 못하면서 위기로 이어집니다. 박용우와 고명진이 위치한 이곳은 공수 양면에서 모두 큰 책임이 있는 자리였는데요. 공격에서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세컨볼 싸움을 자주 붙이는 전북을 상대로는 더더욱 수비적으로 큰 역할이 필요했죠. 울산 입장에선 다행히 엄원상의 추격골이 나오며 그나마 두 골차로 전반전을 끝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엔 전북이 완전하게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울산이 돌파구를 찾기 힘들었죠. 전반전 전방의 선수들을 활용해 중앙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막았다면 후반전엔 이들을 깊게 수비에 가담시키며 수비라인을 두텁게 세웁니다. 이를 통해 울산이 강점을 보이는 하프스페이스를 막아서는데요. 이는 전북 수비의 후반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한규원이 이렇게 수비로 깊게 내려오면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내주지 않으려 노력하죠. 울산은 크게 반대전환을 통해 다시 풀어가보려 하지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후에 수비가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연스럽게 하프스페이스를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올 시즌 울산의 주요 공격 루트 중 하나는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엄원상의 움직임이죠. 전북은 이런 엄원상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수비 사이로 빠져들어가려는 엄원상의 움직임을 신경쓰는 김진수의 모습이 보이죠. 이후 쿠니모토까지 수비를 도우면서 김진수는 하프스페이스에 자리하게 됩니다. 엄원상이 활용할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죠. 이 같은 수비는 후반 내내 계속되는데요. 많은 숫자를 바탕으로 공간을 지우려는 수비 형태였죠. 이는 사실상의 템백 수비나 다름없었는데 좋은 퀄리티의 선수들을 앞세워서 이렇게까지 틀어막으면 이를 뚫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울산은 후반 내내 일방적으로 골문을 두드려보지만 성공을 거두진 못합니다. 경기는 그대로 끝났고 전북은 올 시즌 첫 현대가더비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로써 울산과의 승점차 역시 8점으로 좁혔는데요. 울산을 상대로 준비한 맞춤 전술이 잘 통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휴식기를 거칠 때마다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던 전북이었는데요. 과연 이번 승리가 시즌 막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